신학교실 김혜선입니다. 이번 연구에서 저희는 인플라마좀의 활성화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브를 활용해서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몇 가지 질환 모델에서 인플라마좀의 활성화를 non invasive한 이미징 기법에 의하여 측정하였습니다. 그 결과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5XFAD 마우스라고 하는 동물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. 그런데 그 모델에서는 5개월령의 인지 기능의 저하가 관찰이 됩니다. 그런데 이 프로브를 사용해서 측정하였을 때는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기 이전인 3개월령의 마우스에서 뇌 내와 그리고 목에 위치하는 두 가지 드레이닝 림프노드에서 인플라마좀의 활성화가 그 프로브에 의한 형광의 발현으로써 측정되었습니다.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질병에서 조기 진단과 또 테라그노시스의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연구는 미생물학 교실의 조남혁 교수님과 키스트의 권익찬 박사님과 공동으로 수행하여서 최근에 바이오머티어리얼즈 잡지에 게재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